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나 제일 처음 있기 마련이죠. 중국 역사 이래 제일 처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현상금과 수배령을 내린 놈들은 동북이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을 잡기 위해 그새 3만 명이 군대를 움직였으며 군이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월급이 1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3만 군대의 식비만 46만 위엔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 군을 움직인 규모와 수색하는 데 들었던 시간은 지금까지도 최고였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못한 덩샤오핑이 세상을 땅 치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명한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어 바이보산, 왕옌칭 등 그 시기 수많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더욱 큰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이 시작이었던 동북이왕은 바로 왕중팡과 왕중웨이 두 친형제입니다. 얘네 명성이 어느 만큼 컸냐면요, 그 당시 애들이 뭐 울며 말을 안 들으면 동북이왕이 온다 하고 그냥 겁을 주면 금방금방 멈췄답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동북이왕의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들이었길래 이 정도로 유명했을까요? 종일TV가 여러분을 데리고 그 83년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중팡과 왕중웨이는 생긴 것도 다른 스타일이었고 성격도 완전 달랐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만 3명이었는데 첫째는 매우 온순하고 조용하게 지내는데 이 둘째인 왕중팡은 키도 작고 엄청 허약했는데 맨날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셋째인 왕중웨이는 키가 185였고 아주 우람진 몸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차분하고 그 매너도 좋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놈은 천사의 외모와는 달리 그 속은 제일 악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데 눈 깜짝 안 하는 놈이었는데 머리도 매우 좋아서 그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왕중팡과 함께 몇 번 도둑질을 함께 나갔었는데 맨날 몇 푼도 안 돼갖고 골머리를 썩였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다하다 이젠 감옥이 경비실까지 털게 되었답니다. 그 시절이 감옥이 경비실들은 다 다들 그냥 밖에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지? 헐, 대박. 형님의 이게 권총이야, 권총. 이거 있으면 우리 은행도 털 수 있고 한 방에 성공할 수도 있어. 네, 그 둘은 감옥의 경비실에서 100위엔짜리 현금과 그 권총 한 자루를 도둑질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탄약은 한 방도 없었죠. 형님의 우리 총은 있고 탄약은 없고 이 사격도 잘 할 줄 모르고 우리 이래교. 내 군대에 가서 사격도 배우고 이 탄약도 슬슬 빼서 준비할게. 형님은 요 조용하게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그 안의 구조를 좀 한번 잘 알아보. 까짓거 큰일을 하려면 2년이란 정도 시간은 준비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게요. 네, 하지만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성격이 급한 왕민팡은 2년을 준비하라고 하니 답답했겠죠. 까짓거 그딴 건 나중에 알아보고 먼저 지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이 집터리를 계속해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아둔한 왕중팡은 왕중웨이 차분한 계획이 없으니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 3년을 판결받게 되었죠. 왕중웨이는 군대에서 사격을 열심히 배우고 이 바이보산처럼 뭐 백발백중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중등 수준의 군인으로는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탄약들을 조금씩 더 챙겨서 100여 발을 모아놨고 수류탄까지 5개를 훔쳐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제대했는데 헐, 왕중팡은 감옥에 있네? 거기서 나오려면 또 아직도 1년은 더 걸려야 하네? 왕중웨이는 큰 키를 이용하여 학교에 들어가서 농구를 배워줬다고 합니다. 사실 얘네 부모는 둘 다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맥으로 체육선생으로 되었으며 또 여자친구까지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또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왕중팡이 드디어 감옥에서 출옥하게 됩니다. 왕중웨이는 출옥하는 형을 마중 나갔고 둘이서 또 따끈따끈한 술을 얼큰하게 들이킵니다.
아니 형님의 은행들이나 잘 조사하면서 출근이나 할 것이지 또 그깟 뭐 몇 푼 안 되는 존더덕질을 하다가 잡혀들어가오? 왕중호이가 술잔을 탁 놓으며 얘기하자 왕중팡은 난처해하며 야야 미안하다 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장 시작하자 라고 그냥 헤시시 웃었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생각이 깊은 왕중호에는 아유 아유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전 과장의 형님을 더 주시해볼게 아유 당분간 먼저 조용하게 지내면 그 장가나 가오 가정이 안정돼야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 가야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게요. 왕민팡은 이어서 서둘러 선을 보고 83년도 음력설로부터 3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중국 최대 명절인 설날인데 이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달달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들은 서둘러서 군대 병원이 상점을 눈독 들입니다. 그 시기 상점은 털기에 성공하면 그냥 꽤 짭짤했었죠. 현금도 많이 있었고 고급 물건도 챙겨서 설에 선물할 수도 있었겠죠. 왕중호의 계획대로 그는 군대에서 입던 군복을 척 차려입고는 부근에서 망을 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경력이 많은 왕중팡은 그 상점을 터는 거죠. 사실 설날이다 보니 이런 곳은 다들 휴식하는 날이라 사람들이 없겠죠. 왕중팡은 망치와 그 쇠로 된 공구로 열쇠를 탁 하고 내리깝니다. 역시 뭐 기술보다는 무식하게 내리까는 거죠. 하지만 이때 너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왕중팡이 뒷덜미가 잡힙니다. 왕중팡이 돌아다 보니 한 아줌마였는데 이 덩치도 엄청났고 힘도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뭐기 뭐야? 왕중팡은 힘으로 낑낑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키 160도 안 되고 마른 체형이었던 그로서는 그 아줌마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잠깐만 그 뭔 일이요? 네, 이어서 등장한 건 군복 차림을 한 왕중웨이였습니다. 키 185에 쩍 벌어진 어깨, 매우 정직해 보이는 인상은 딱 봐도 그냥 믿음직해 보였죠. 보고 해방군 동무 도둑놈 한 마리 잡았습니다요. 네 아줌마가 교수 경례를 하자 왕중호에는 도끼 눈을 부릅뜹니다. 뭐? 감히 어떤 놈이 해방군 병원에서 도둑질이야? 왕중호에는 왕중팡이 멱살을 잡으며 동무 이놈은 나한테 맡기시오. 내 군에 끌고 가서 장관한테 보고하겠소. 라고 그 여자를 보며 얘기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동무. 그런 훈칠하고 매너 좋은 군인을 보게 되자 아줌마는 그냥 싱글벙글해 합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왕중팡을 그대로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이어 그 아줌마도 뒤에서 끝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에? 헐 밖에 나가자마자 그 둘은 자전거 한 대를 타고 부랴부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그 둘한테 속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줌마는 그 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네 하지만 그 둘은 자전거 위에서 키득키득 거리며 점점 멀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도망치기는 했지만 내일이면 설날인데 이렇게 빈손으로는 돌아가기 싫었겠죠. 그 둘은 다른 한 군대병원으로 향합니다. 네 얘네가 왜서 군대병원 아니 그 상점들만 눈독 들이냐면요. 왕중호에는 군대에 다녀왔고 왕중팡은 전에 병원에서 한동안 자비를 도와줘서 그 안의 구조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둘은 또 그렇게 두 번째 목표인 군대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왕중팡은 그 상점을 따고 왕중호에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에는 이 병원에서 영화를 방영하여 모두 다 그쪽에 가서 영화를 구경했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걸 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씨가 우가인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바로 그러했답니다. 얘는 경비실에서 멀뚱멀뚱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웬 기껍다리가 수상하게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우가는 병원이 주임실로 들어가 보고하게 됩니다. 뭐? 내일이 당장 설날인데 뭐 또 이상한 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가자! 가서 어떤 놈들인가 한번 보자! 그 둘은 부랴부랴 그쪽으로 달려가자 왕중호에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답니다. 왕중호에는 자전거를 척 세워놓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우가와 주임은 그 살며시 다가가서 왕중호의 두 겨드랑이를 확 잡습니다. 야 너 뭐하는 놈인데 여기서 두리번거리고 있어? 어? 우리랑 함께 경비실에 한번 가야겠다. 네 왕중호에는 그렇게 뜻밖의 속수무책으로 잡히게 되었으며 곧장 끌려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의심하는 단계이고 밧줄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뭐 몸을 수색할 지경까지는 안 됐죠. 어이, 너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슬렁대고 있니? 어? 왕종호에는 당황해놨지만 이내 또 진정하고 줄줄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 자신이 그 공작증을 보여줬답니다. 어? 최욱선생이었어? 근데 여기서 왜 두리번거리고 있었을까? 주임은 그렇게 계속 왕중호회를 심문했었고 공작증은 손에 꽉 쥐고는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때 의심이 많았던 우가는 왠지 이놈 하나만 왔을 리는 없었고 이놈이 아까 누군가를 위해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어 우가는 경비실에서 나와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내가 만약 도둑이라면 어디를 털려고 올까? 아 맞다, 상점이지. 우가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상점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근데 헐, 역시 그 상점 열쇠는 뭐에 의해 끊어져 있었으며 누군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우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이때 큰 보따리 두 개를 한가득 메고 있는 왕중팡과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왕중팡도 우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우가는 그냥 잽싸게 날아들어서 왕중팡을 제압합니다. 네, 그 현역 군인이었으니 이런 뭐 작고 나약한 왕중팡 같은 놈은 쉬운 죽 먹기겠죠. 우가는 왕중팡을 밧줄로 꽁꽁 묶고는 이 질질 끌어서 왕중호의 곁에 룸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이 왕중팡이 보따리를 열어보자 안에는 그 고급 담배의 미원 등 비싼 물건들만 그냥 한가득 있었답니다. 여기서 미원은 다시다 같은 향신료인데 지금이야 뭐 많고 대중적이지만 그 시기에는 엄청 귀했고 비싼 뭐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도 천여 위엔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한 사람이 1년 연봉이었죠. 어라, 감히 군대 병원에 기어들어와서 도둑질을 했겠다? 이거 간땡이가 아주 부놈이네. 야, 저기 키커클라이로 너랑 한패거리지? 왕중팡은 동생 왕중호에도 잡혔다는 소리 듣자 멍해합니다. 뭐야, 도둑질을 한 건 나인데 동생아, 니는 왜 잡힌 거야?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왕중팡은 갑자기 쓰러지며 그냥 배가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에? 멀쩡해했던 놈이 갑자기 이러자 우가는 멍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빵! 하고 그냥 곁에 룸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네? 이건 또 뭔 일이죠? 사실 그 둘은 사전에 계획을 다 해놨었죠. 만약 도망칠 방법이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왕중팡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왕중호에는 권총을 빼들고 무력으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방에 왕중팡이 소리치는 걸 듣고는 왕중호에를 심문하던 주임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힐끗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주임이 다시 얼굴을 뒤돌렸을 때는 왕중호의 권총이 그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통을 관통하여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형을 구하러 곁에 룸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중호에는 그 긴박한 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바로 주임이 손에 꼭 쥐어져 있었던 왕중호의 공작증이었죠. 그 공작증에는 사진도 있고 이름에 뭐 주소, 정보가 그냥 그대로 낱낱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 총소리가 나자 밖에 있었던 주위의 한 전사가 그냥 막 뛰어옵니다. 그러자 이어 또 그걸 먼저 발견한 왕중호에는 그 전사를 향해 빵! 하고 쏩니다. 그리고는 곁에 왕중팡 잡혀있던 룸으로 그냥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그 안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전화기를 막 돌리며 신고를 하더랍니다. 그 시기 전화기는요, 이 번호를 누르면 막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돌려서 통화 안내원한테 먼저 걸고 다시 뭐 요구하는 대로 전환해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걸 본 왕중호에는 두 말 필요 없이 그를 향해 빵빵 하고 두 방을 쏘는데 그중 한 방이 태양혈을 관 통하여 즉사시키게 됩니다. 네, 이어서 그의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큰 옷걸이가 확 날아오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왼쪽 팔로 가뿐히 막아내고 그 남자의 가슴에 대고 팡팡 하고 또 두 방을 먹입니다. 네, 그러자 그 옷걸이를 던진 청년은 바로 또 즉사하고 말았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총을 가진 나쁜 놈들과 마구 그냥 맞서 싸우는 걸 영웅주의 사상이라고 했답니다. 네, 이어서 왕중팡 쪽을 보니까 글씨 우가와 다른 한 청년이 왕중팡을 방패막이로 하고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이죠. 우가는 뒤에서 왕중팡이 머리채를 뒤로 확 끌어서 그 두 명을 서로 눈짓을 못 주게 막았답니다. 왕중호에는 두 손으로 권총을 조준하며 야 걔를 놔줘라 그럼 내 목숨만 살려줄게 라고 외쳐댑니다. 네 그러자 니깎게 뭔데 살려준다 마다야 야를 살리게 해서 총 버려라. 네 그렇게 그 네 명은 1, 2분 동안 다들 그냥 어쩔 수 없어 대치하고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우가와 함께 있었던 그 청년은 뒤에 의자를 보고 그걸 움켜쥐어 왕중호한테 던졌답니다. 참 용감했었죠. 그 권총 앞에서 다리가 풀린만도 한데 의자를 잡아서 또 던지다니. 하지만 왕중호는 몸을 곁으로 피하며 빵 하고 또 한 방에 즉사시켜버립니다. 그 동지들이 다 눈앞에서 죽여버리자 우가는 이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는 괴성을 와 하고 지르며 그냥 달려들어 왕중호의 팔을 그냥 꽉 잡습니다. 이어서 서로 힘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왕중호에는 덩치도 엄청 컸고 군대도 다녀왔잖아요. 그는 힘껏 그냥 우가를 제압하고 얼굴에 대고 빵 하고 한방 먹입니다. 그리고는 또 급급히 왕중팡의 그 밧줄을 잘라서 도망치려는 거죠. 이어 왕중팡은 겨우 밧줄에서 풀려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우가를 가리키며 야 저놈이 제일 나쁘다 한방 더 먹여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왕중호에는 그쪽을 지나가며 머리에 또 빵 하고 먹였는데 탄약이 비껴가서 뒷목에 꽂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그들은 냅다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우가는 목숨이 붙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첫 방은 우가의 얼굴에 쏘았는데 그 탄약이 오른쪽 볼로 들어가서 왼쪽 볼로 관통되어 나갔고 두 번째 탄약도 뒷목으로 들어가서 앞목으로 또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 우가는 조금 지난 뒤 정신을 차리고 이 모자로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힘들게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도망친 왕중팡과 왕중호에는 어디로 찾아갔으며 어떻게 수사를 피해 남쪽으로 갔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